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10일과 예배하는 생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구절 두 구절인데요. 역대상 16장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36페이지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636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성경 구절이 보면 합당한 영광을, 그죠?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 예. 경배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생활이죠, 예배. 자,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말했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예배의 실패는 강단의 실패다.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여러분, 예배를 쉽게 설명하면 그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감사와 그분과 함께 살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 실패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을 말미암아 이제 불신앙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는 결과부터 인간은 이제 자기가 주인 된 거잖아요.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 같은 경우는 뭐 김정은, 김정일, 뭐 김일성을 경배 대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상이라 해가지고 그죠? 나무나 돌, 자연,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의 돌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게 다 예배거든요. 그게 다 경배라는 단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이유와 또 그 행복의 조건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 실패는 강단 실패란 말은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이 죄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을 드린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양이 죽었습니다. 그게 오실 앞으로 오실 내 대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했던 이 문제, 죽음을 이르게 했던 이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피 흘림이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벨은 이걸 언약을 믿고 드렸고 이 가인은 그냥 안 믿고 드렸다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4장 1절에 10절에 보면 뭐 천하 만국 보여지고 돌덩이 떡대기 되니라고 성전 꼭대기 내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죠. 그러고 나가지고 사들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는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한 이 사단의 존재가 예배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실패란 말은 인생 실패란 말이 맞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힘을 얻고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감사하죠. 그리고 기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알잖아요. 초창기 때는 일부 예배 때 그 교육자들이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를. 저기 저쪽에 이제 조그맣게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건물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요. 그때 예배 들을 때는 나는 좀 손 들고 막 이렇게 예배 들고 싶더라고. 손 들고. 이렇게 막. 근데 이제 뭐 교육자가 되고 특히 이제 목사 되고 또 사회도 보고 그러면 주일날 긴장이 돼요. 긴장이. 성도들은 좋을 것 같아. 성도들은 여러분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배할 때 춤추면서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는 장로님이나 사회보는 저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제 또 더 나올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선고 영신회 때 보면 막 전에 보면 뭐 아침부터 와가지고 자리 맡아놓고 점심 먹고 저녁 사 먹고 성도들 커피 마시고 그게 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제일 강조하는 게 예배잖아요. 나도 이제 소원하기를 사회를 보든 뭐든 하든 간에 누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예배 경배 대상을 사단이 뺏어가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축제가 돼야 돼, 축제. 축제.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물론 이제 말씀 성취를 봐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말씀 설교. 그 외에는 모든 행동은 자유롭게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주일날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교육자들도.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여러분 일터에 가는데 뭐 늘 즐겁습니까? 그 회사 가는데 당연히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삼일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당연하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 당연히 삼일째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는 거 맞죠? 왜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예배, 이 예배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이제 그 시비가 나오지만 말씀이라는 부분 나옵니다. 말씀. 말씀의 신앙생활이 이따 나오니까 자세히 그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때 이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니까 연관됩니다. 시비가 얘는 말씀의 그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거든요. 시비가가. 그럼 중요합니다. 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도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피조물이 뭐예요? 돼지, 나무, 자연, 바다 이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잖아요. 아니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돼지 머리에다가 나무에다가 자연에다가 산신령에다 바다 용왕신에다가 참 이게 사단의 역사지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와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니까 사단은 약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저는 목사 되고 나서는 토요일날 항상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 사회자 그다음에 기도하는 장로님에서 꼭 기도합니다. 그거는 뭐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목사님에서 꼭 기도합니다. 예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양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교회 같은 데 보면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막 예,
우리는 이제 장로교는 정통 보수잖아요. 거룩하고 이제 주일날 거룩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도 통합주교회 다니다가 이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신학원 이제 합동총신대학 했지만, 대학원 했지만. 근데 그 80년 넘어서 이제 그때 경배 찬양하면서 막 주일날 이렇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유로운 거죠. 예배, 말씀 외에는 나머지는 자유로워도 돼요, 사실은. 말씀 외에는 그만큼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럴 리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찬양하고 싶어요, 앞에서. 근데 안 돼.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이거든, 나는. 찬양하고 싶어. 지금도 금지 찬양 때 이렇게 하고 싶거든, 이렇게. 우리 또 다락방은 또 너무 이렇게 그 좀 유목사님 닮아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그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뭐 예배 때든 찬양 때든 24시라는 그게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지는 않잖아. 우리 다락방은 워낙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예배라는 단어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8절 20절에도 보면 사람이 새겨서 만든 우상은 생명이 없는데 여호와는 온 천하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잖아요. 경배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할 게 그거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예배라는 단어. 저는 사실 예배 요즘 모르겠는데 전에는 참 그 예배를 요즘 많이 좀 그렇게 됐죠. 타락했죠. 참 예배를 그 상한 심령이라면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늘 예배드렸던 적이 생각이 나요.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늘 초심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늘 설교할 때 보면 긴장하시고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배의 대상. 그래서 예배. 자. 그래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노트 가져오셔가지고 중요한 것만 딱 하나 적으시면 돼요. 다 적으면 안 보고 이렇게 딱 적어서 이렇게. 자, 예배 대상 당연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불과한 것이다. 당연하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4장 11절에도 보면 계시록 14장이죠. 14장 돼 있었고, 14장이 아니라 4장 8절,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탁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종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하나님이 독재하냐, 뭐 자기만 영광 받으시냐고 그러고 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그 독재냐. 여러분 김정은을 향해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막 하면서 막 위대하신 영웅이신 김정은 동지 막 하고 경배하는 거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희락과 화평과 행복을 줬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악의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의와 거룩으로 에베소 4장에 보면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지. 근데 김정은은 아니잖아요. 자기는 배부르고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분이고요. 축복 주시는 분이고
인간들은 자기 손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경배 대상이 아니죠.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 이유는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사단이는 우리가 악을 뿌렸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경배의 대상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보면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절망과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잖아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이요 지금 오셔서 그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지.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선시 안 된다는 말은 좀 발견 못해서 그래요. 뭐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주일날 뭐 특별한 경우는 직업에 우리 신학할 때도 그렇죠. 뭐 응급실 환자라든가 뭐 119 구조대라든가 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런 경우는 간혹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배가 우선시 돼야 되겠죠. 13절에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서 땅 아래와 바다 이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내가 좀 뭐 죄송한데 사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그래서 내가 우리 노이즈 장로님하고 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뭐 골프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가끔씩 해요. 노이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거든 지휘자가 이렇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알고 찬양하면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아시고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 간단하네요.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 이제 뭐 12가 또 말씀 나오니까. 당연하죠. 예배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 갈급함으로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면에서는 잠시 예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타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사실 예배자로 나온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을 딱 잡으니까 치유되잖아요. 뭐 38년 된 병자도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어느 말씀 들으면 우리가 치유될지 모른다니까요. 당연하죠. 우리 지난번에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교회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은 혼자 물은 때도 주지만 회중이 모여서 예배할 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렇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라. 그 말에 말씀을 들으라. 전도서.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 속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그냥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잡고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탁 예배드리면. 그렇게 자세가 그런 자세로 이렇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님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예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네 가지 순서 보통 얘기하는데 찬송하잖아요. 찬송. 아까 얘기했죠? 찬송.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열매를 히브리서 13장 5절 찬송의 열매를 드리자.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회개, 기도, 간증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때 찬송이란 말 속에는 감사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게 헌금 생활을 목사님 하시는 부분들. 저는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여기에 감사헌금이라든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매주 하시잖아요. 기도, 간증 이렇게 하죠. 찬송 중에.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주일날 출근할 때 이제 김포거든요. 예,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가끔 사회복에서 준비하잖아요. 찬양을 토요일날 준비해요. 전에는 뭐 준비를 지금은 좀 하지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찬양. 차 끌고 오면은 이렇게 이제 찬양 가사가 막 생각이 나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특히 예수 우리 왕 할 때는 다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 없어서 그러잖아요. 주님을 경배함으로 이래 얘기하잖아. 치유되고. 자, 그리고 기도. 당연히 기도죠. 기도할 때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향, 향에 담아서 이런 말이 나와요. 8절, 3절, 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간구, 그 기도하죠. 그래서 저는 뭐 한 20년째 계속 그런 기도 해요. 늘 주일날 이제 반사적으로 물론 토요일 날까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장로님 사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에 오면 예능이 증거 예능이 예승이 예배니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증거 예능이 예승이 예배니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취들 말씀 붙잡게 해주시고 또 이금이 제 집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우리 딸에 비해서는 이렇게 신앙이 좋지가 않아요, 아들이. 그래서 우리 증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거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어렸을 때 혹시 상처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그 기도를 늘 주일마다는 항상 그렇게 자녀들 위해서는 평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중보기도, 간구적하죠. 중보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그런 부분을 놓고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네 가지 버리신 거 알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죠?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 흑암 세력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영적 싸움이에요.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예배는 영적 싸움이라고. 저도 사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영적 싸움이다.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말씀. 당연히 이거는 뭐 중요한 거죠. 시편 78편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의 귀를 기울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8장 5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해할 게 이게 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모니터에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디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으니,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말씀을 선포할 때 우느니라. 눈물을 흘리는, 다시 말하면 감동, 뭐 깨달음, 언약으로 딱히 말씀을 잡는 거죠. 이게 참 부신자가 알겠어요, 이거를. 예. 이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은 여기서도 또 언급하겠지만,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송과 기도와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보통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한 주간 살아왔던 메시지 놓고 기도하고 한 주간 성취될 메시지를 달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일반 교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주일날 설교 뭐 했냐 그러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을 쭉. 묵상하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금. 헌금은 뭐,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5대 헌금은 당연히 하죠. 뭐, 11조, 그 다음에 뭐, 미자립, 테이프, 선교. 그다음에 뭐 건축 이제 예물 이렇게 하고 또 감사 가끔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목사님이 늘 언급을 많이 하시잖아요. 경제력 회복이라는데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에 넘치리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헌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것이 없어지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고 감사의 조건에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요. 이 부분들을 놓고 미리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의 생활을 정말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 막내가 대학교 2학년인데 이 중학교 때는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달라 그래야지. 우리한테 달라 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대학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딱 정확하게 뭐 용돈에 11조도 하고 뭐 전에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중학교 때, 그때 보면, 아까서 안 하려면 막, 지금은 누구보다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그 또, 우리 건축, 예를 들어서 이게 비품 할 때도 있었잖아요. 퍼스트 무브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막 하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 셋째는 뭐, 둘째 딸, 셋째 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뭐 용돈 아껴서 다 하더라고, 보니까. 둘째 딸, 셋째 딸은 확실해요. 둘째도 더 확실하고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고 와서 이제 저녁에 포럼하고, 요즘 우리가 애들 커서 이렇게 예배를 참 못 드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 꼭 아무리 못 드려도 일주일 한 번은 당연히 이렇게 드리죠. 주일 포럼도 하고 그랬었죠. 자, 네 번째. 예배의 종류. 공예배 당연히 뭐 주일 낮, 주일 오후, 기타 뭐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간 예배,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배는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와서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에서 24시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예배. 왜냐하면 아까 그 교회라는 부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공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평상시에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24시, 정시, 무시 이게 이제 다 예배에 바울이 말할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만 왔다 딱 가는 건 그거는 공예배지 삶의 예배는 안 되는 거죠. 삶의 예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축구 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임재하는 것이지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 생활이란 말은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남자 집사님들 특별히 강단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어지거나 정식 기도라든가 강단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그 주일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삶의 예배는 잘 안 되는 거죠. 삶의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꾸 체질이 바뀌어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 그 다음에 태도, 자석, 정성,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단정하게, 정숙하게 앞자리부터 마음과 뜻을 다해 경배드리고 잘하는 분들은 잘하더라고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뭐 엄청 잘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12가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인데요.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함이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구원받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 8절까지 나오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구원받은 것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성되게 이뤄나가는 과정을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말씀은 구약에는 예언됐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예언돼가지고 신약에는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 20, 30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이미 아는 부분들이니까 그 예언된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이게 이제 지금 목사님은 늘 강해 설교하시잖아요. 목사님은요. 강해 설교하시면서 그 2000년의 메시지가 아니면 4000년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목사님은 사사기가 언약을 놓치고 전도 성기를 놓치고 체질이 잡히니까 반복적인 악습에 빠져가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 놓치지 말고 체질을 변화와 성장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고 이건 성취되어 있고. 그래서 66권이지만 사실은요. 성경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쭉 해서 신약은 다 성취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구원을 이루었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성취되어진 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취를 이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지키는 것도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율법의 이 말씀은 1.1억도 없이 빠짐없이 다 이룬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몇백 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700년 후에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 엄청난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죠. 유언장은 죽으신 분은 끝나고 유언장만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강단에 목사님을 의심하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에 그런 소문들이 있었죠. 신천지가 성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목사님의 이상한 것들을 퍼뜨려가지고 유언부여를 퍼뜨려가지고 무너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단에 목사님만 의심하게 만들 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대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응답도 관계가 없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리고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죠. 받고 현장에서 성취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지만 간사님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이 계속 있다 보면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성경은 1500년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다. 성경은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과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전도했는데 86세의 할머니인데 불신자인데 불교다니는 분인데 복음을 다 전했어요. 영접은 안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장경동 목사 얘기하더라고. 재밌대. 아이고. 성경은 뭐 착해라 열심히 살아라 뭐 유머스럽다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에 관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휴 그러니까 이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 당연하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삼아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 그건 저속한 용어지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이게 돼요. 떡이 나오지.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다음에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감동. 영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66권이 복잡한 것 같지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성경 66권 속에 뭐가 있냐는 것은 인간,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그리고 영적 싸움 그리고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안내도죠. 안내도 지도 뭐 설계도라 그럴까요?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의 내비게이션을 다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그리고 뭐,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도 쓰지만 언약 성경 속에는 창조가 있고 그죠? 예.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 속에 우리를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라는 미션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통일성이 있는 말씀은 여호와는 너의 책에서 책 가운데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돼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잖아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몇천 년이 이를 쓸 수도 있는 거 몇백 년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정경으로 된 이제 신약을 만든 거잖아요.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단 말이에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언약의 관점 속에서 그게 이제 성취된 거니까. 신기하죠. 구약은 36권으로 되어 있고, 그죠? 신약은 27권으로 서신서를 모은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당연한 부분들이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당연히 나온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행정 목사님이 그 새가족들,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가족들, 행정 목사님이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구속사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도 하시고 뭐 구약의 부분들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들 들으시면 또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붙잡으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성경의 줄거리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 성경의 줄거리. 뭐가 나옵니까? 성경의 줄거리. 교재 나와 있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거라고 하죠. 당연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오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타락하게 되는 창간이. 그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과정 나오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다시 말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속에 부르셔서 우상에 부르셔서 구원의 이 복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복음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하셨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신 과정을 나오죠. 근데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유교나 불교에 있는 분들에게도 아니 그 서양 종교를 왜 믿어? 그 다른 나라 종교를 그게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만 얘기했을 뿐이지 구원자를 여기 보내주시겠다고 선택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여기 오시려고 세상 오려고 거기에 오신 것이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인공위성 쌓아가지고 저 우주 가려고 미국에 있는 정거장 만들어 우주 간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그냥 이스라엘이지 성경 어디 보세요 특히 창세기 구약에 보면 전부 온 세상, 온 백성, 온 만물이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종교라는 말 자체가 웃긴 거지.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로 대상을 이루셨다는 거지. 십자가 대속.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경우도 대속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게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천사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어들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지 않고 영생을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부여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성경 66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매주 강단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성경 이렇게 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핵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 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줄거리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절대 부분들이 그 흔들리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다락방을 접하기 전에는 성경을 참 많이 봤어요. 이건 이제 제 사적인 얘기인데 지금도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와 또 본부 메시지 들으면서 성경을 좀 읽고, 왜냐하면 핵심을 찾아내야 되니까 여기 핵심들을. 그 모르고 성경에 대한 핵심을 모르고 찾으면 이제 헤매는 거라. 성경의 핵심은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복음인데 이걸 찾아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배우고 확신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확신. 어떤 확신이냐면 구원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바른 지식. 바른 지식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또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지식,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게 히브리서 3장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출애굽했는데 고을 속에 들어왔는데 이걸 놓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한 가운데 넘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바른 생활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4장에 보면 옛틀과 새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복음의 치유를 받으면 돼요. 옛틀이 새틀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임벌수님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사역. 사역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3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분,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분은 사실은 자기는 혼자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거 다 놓친 거죠. 이거 다 놓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 미션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이제 국회의원들 나올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국방의 의무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나라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왜 면제받았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사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누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야 되잖아요. 미션. 그런데 한 게 뭐 있냐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올바른 사역이라는 거죠. 사역의 능력이란 말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거든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보면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수고에 따라 수고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능력 주시게 돼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 인간의 본제가 뭐냐? 아, 예수님이 도대체 뭐냐?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뭐냐? 나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강단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면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찾아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인생의 그 뭐랄까요? 전도 여행이 될 겁니다. 전도 여행. 우리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치유 받으면서. 그래서 적용을 나에게 해야 되는 거지, 나에게.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